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만나는 브랜드입니다. 네. 프로비던스에서 제작이 되는 벨벳 컴프 VLC1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프로비던스 VLC1 벨벳 컴프는 부드럽고 광택 있는 컴프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어택 타임 컨트롤을 통해 아르페지오에서부터 긴 서스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주 스타일의 컴프를 일치시킬 수 있다라고 하네요. 벨벳 컴프레스의 넓은 서스틴 범위는 확장된 사운드의 다양성을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일반 트루바이패스 회로는 음성 신호를 바이패스 스위치 회로를 2회 통과하지만 벨벳 컴프의 회로는 바이패스 스위치 회로를 1회 밖에 통과하지 않는 단일 컨택트 트루바이패스 회로를 채용하고 있어서 톤 손실과 음색의 변화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선명하고 높은 사운드 퀄리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 벨벳 컴프의 LED는 이펙트의 온오프 상태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전압이 약 7V 이하가 되면 LED가 점점 어두워져서 배터리 교환 시기를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컨트롤부터 네.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원 9V DC 정전원 어댑터와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레벨, 컴프레서의 아웃풋 레벨을 조절합니다. 서스틴, 컴프레서가 시그널에 얼마나 적용될지 컨트롤합니다. 어택, 컴프레서가 얼마나 빨리 시그널에 적용될지를 컨트롤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클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딱 컴프 걸리면서 안으로 살짝 먹어 들어갔죠. 네. 딱 갇혀서 마지막 끝 어택 들어보시면 뻑뻑 이렇게 됐죠. 그렇습니다. 이 이펙터를 밟았을 때 볼륨이 살짝 원래 드라이 소스보다 줄어드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 레벨을 조금 더 저희가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컴프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없이 서스틴과 어택 노브를 네. 돌려보면서 사운드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택을 먼저 조절을 해보고요. 서스틴 노브는 은총 씨가 계속 연주를 해주시면 제가 돌려가면서 어떤 느낌으로 변화가 오는지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택을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반대로 가볼게요. 네. 프로비던스가 잘 만드네요. 그렇습니다. 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뭐랄까요? 추세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컴프가 요즘에 나오는 컴프는 진짜로 이게 걸린 거야 만 거야 할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들을 추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믹스 노브 같은 경우, 블렌드 그렇죠. 노브 같은 경우를 더해 주면서 요즘 약간 필수 노브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야, 나는 컴프지만 밟았을 때 컴프 같이 안 느껴질걸? 이라는 게 이제 대세라고 한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밟았을 때 컴프의 사운드가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기분 좋은 맞습니다. 컴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연주를 할 때 이 컴프를 쓰는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는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주자들이 원하는 딱 그 컴프 사운드를 잘 연출을 해주고 있는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서스틴 노브를 한번 네. 돌려볼게요. 은총 씨께서 연주를 해주시면 네. 변화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런 사운드가 네. 이제 메이킹을 좀 잠깐 좀 해볼게요. 그 지금 요 이 컴프 걸린 이 느낌이 90년대 감성 그 스티브 로카스와 이제 마이클 란도 그리고 이제 마이클 탐슨이 이제 주력으로 했던 뭐 혹자는 LA 사운드라고 네.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내시빌 사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우리가 그 팝 음악에서 정말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뭐 이런 사운드가 대표적으로 참 많이 실려 있는 거 뭐 되게 뭐 토토 앨범 스티브 루카스가 쳤으니까 그것도 들어볼 수 있지만 이제 팝에서 이제 본다면 이제 셀린 디온 같은 이제 여자 팝 아티스트들 보면은 이제 이런 연주가 많이 나오죠. 할 때 이 컴프가 필요한데 제가 오늘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네. 이 프로비던스 걸 쳐보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쏟아지는 이펙터 시장에서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뭐 신문물을 받아들이면 네. 우와 이러고 저희도 막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 당시 때는 시대를 앞서간 컴프레서지만 사실 요즘으로 봤을 땐 좀 옛날 그쵸? 스타일인데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옛날 스타일 사운드는 이 모델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때 스타일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그 저희가 뭐 많은 컴프레서를 다뤘었지만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에고 컴프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네. 에고 컴프는 정말 나 컴프레서입니다. 맞습니다. 나 컴프레서입니다의 좀 대표적인 사운드라면 이 프로비던스는 그때도 이제 되게 결을 달렸던 게 그 당시에 좀 센세이션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가 저도 이 회사를 알게 된 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2008년 9년도 요때쯤이었는데 그때 이 사운드 들으면 너무 세련됐다. 와 정말 세련됐다. 되게 모던한 사운드를 정말 잘 뽑아낸다라고 이제 그때 평가를 했는데 벌써 한 12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들어보니 빈티지함과 모던하다고 하기엔 조금 약한 것 같고 이 따뜻한 그 컴프레서적인 감성을 잘 가지고 있는 컴프레서라고 재평가를 하게 되는 사실 리뷰는 처음 드리는 건데 네네. 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들어봤기 때문에 다시 재평가를 하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이펙터 브랜드들 범람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원히트 원더라고 그러죠. 한 이펙터를 꽝 히트치는 브랜드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는데 이 뭐랄까 이 꾸준하게 이 연주자들 사이에서 이 거론이 되는 브랜드들은 몇 안 된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저렴한 이펙터로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평가할 그렇죠.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그런 사실 전설이죠. 레전더리죠. 그런 것처럼 이 프로비던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반열에 오른 브랜드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신뢰감을 주는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벨벳 컴프 VLC1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것이 퇴물은 아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좋은 컴프레서고요. 정말 좋은 성향을 띠는 컴프레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컴프레서 선택에 있어서 사실 예전에는 폭이 굉장히 좁았다면요. 요즘은 굉장히 맞습니다. 폭이 넓어졌어요. 그 색감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진짜 더더욱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눈여겨 보셨던 거 이렇게 비교해 가시면서 프로비던스도 마찬가지고 한번 사운드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컴프다운 컴프.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컴프를 구입하는 연주자들이 컴프를 구입하는 이유는 다 다르겠죠. 다 다르겠지만은 이전에 제가 기억하는 컴프의 사운드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에 나오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멋있는 컴프들도 많지만 이런 사운드 위시했던 연주자라면 한 번쯤은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점수 한번 네.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8.5 9.0 네.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희에게 항상 신뢰감을 주는 브랜드죠. 프로비던스의 이펙터들을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두 편 정도 더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평소에 이 프로비던스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